SK 렌터카 다이렉트와 휴온 SK 레전드의 승부 3대2로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지은 차유람 경기에서 강지은이 이기면 SK 렌터카 다이렉트는 4연승을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초구 공략. 아, 또 얇아요. 또 얇아요. 이거 네. 두께가 너무 정렬이 안 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초급배치 선수들이 연습할 때에는 그래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이제 플레이하면서 계속 좀 어려움을 겪네요. 158의 초급배치를 자, 두께가 오늘 보면은 선수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선수는 굉장히 강한 두껍게 공략을 했고 어떤 선수는 또 너무 얇아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차유람 선수 옆돌리기 배치 하나를 받았어요. 좀 불안합니다. 네. 자, 첫 이닝은 두 선수 모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느껴지는 6세트입니다. 아, 끌림의 양이 생각보다 많이 모자르면서 네. 짧게 진행이 됐고요. 이 아까 2세트 경기도 기억을 되살펴보자면 초반에 뭔가 몸을 푸는 느낌으로 한두 큐를 진행은 했지만 계속해서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여자 선수들 경기에서는 초반 득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강동궁 선수가 지금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벤치 타임아웃은 여유가 있네요. 이번 세트 때 뭐 다 쓸 수 있으면 다 쓰더라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죠. 그렇죠.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강지은 선수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자, 이거를 강동궁 선수도 표정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 어떤 공략이 가능할까요? 아, 지금은 뒤돌리기를 치기에는 흰볼의 네. 움직임이 꽤나 불편합니다. 저거를 지금 와 움직임은 뭐 어떻게든 뭐 잡아냈으나 네. 내공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네. 더 낮은 당점에 회전을 가장 많이 주고 사용을 했어야 했을 것 같네요. 자,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지은. 그런데 다음 배치를 뱅크샷의 형태가 네, 주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차유람 선수 성공하죠? 제대로 두껍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일적구가 두툼하게 맞으면서 네. 코너 부근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아주 좋은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 옆돌리기인데요. 역시 이제 빨간 볼을 또 잘 컨트롤해야죠. 좀 짧게 진행이 될 듯한데 올라오면서 득점이 되지 않네요. 이런 건 조금 아쉬운데요. 네. 이제 내공이 엇가게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점이 높은 밀리죠. 더 낮은 당점과 생각보다 회전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전을 적게 주더라도 지금처럼 큐를 깊게 넣는 모양이 아니라 공을 탁 하고 때려넣는 느낌을 주면 분리각이 훨씬 더 네. 편하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지은 선수 세워치기. 네. 오, 질러 괜찮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불안했습니다. 네. 자, 일단 강지은 선수도 이 초반에 잘못하면 오늘 컨디션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좀 꼬일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또 잘 풀어냈어요. 차유람 선수 입장에서는 옆돌리기 실수하고 그래도 조금 까다롭게 준 것 같은데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뒤돌리기. 자, 이것도 좀 연결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코너 부근으로 좀 깊숙하게 들어간 느낌이 필요해요. 자,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2대2 동점.
이 마지막 세트 지금 6, 7세트는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트잖아요. 그렇죠. 지면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강지은. 차유람 선수는 지면 여기서 매치가 끝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기면 7세트 가는 거고 반면 강지은은 여기서 이기면 매치 승이란 말이죠.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뭐 프로 선수들은 이런 부담을 또 감내하고 이겨내야죠. 이걸 그렇죠. 못 견디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앞들리기 예민한데요. 아 이걸 직접 요거를 풀어냈습니다. 아, 이걸 해내네요.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두께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갑자기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굉장히 예민한 공격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어떻게든 짧은 방향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뭐 뒤돌리기든 앞돌리기든. 근데 이거를 3쿠션 직접 아, 좋았습니다. 이목 접근 위치 이걸 또 키스가 굉장히 좀 네. 불편해 보이죠. 지금 상태의 입사각은 평범한 두께를 치면 무조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짧게 보내려면 QD가 들린 상태로 살짝 찍어치는 느낌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 벤치 타이머 여기서 다섯 번째 벤치 타이머까지 다 쓰더라도 승부를 보겠다 의지가 느꼈습니다. 뭔가 좀 알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해는 됐다고 네. 뭐 표현을 한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죠. 회전량에 많은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당점은 뭐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오, 아 이게 아예 얇게 쳤네요. 이렇게 가는군요. 네, 성공! 아 좋습니다. 오, 단장장으로 지금 정교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두께감은 오늘 갑자기 완전히 좋아졌는데요? 완전 오락가락인데요. 네. 네. 처음에 두께감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네. 2세트까지만 해도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두께가 좋아졌습니다. 집중력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좀 그 세트 끝에 오면 사실 부담이 더할 텐데 강지은 선수도 심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죠. 네, 좀 짧게 네.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쳐내야 하는 일적구의 밑에 공간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살짝 조심스러운 이런 스트로크와 속도감이 공이 짧아지기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일단 4대2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음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죠? 득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빗겨치기 대회전 뒤쪽으로 빼놨다가 여기서 짧아진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 길어요. 이렇게 되면 오호. 또 공을 좀 준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보시죠. 빗겨치기 대회전을 길게 시도를 했는데 첫 끌림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게 진행이 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죠. 옆돌리기 빨간볼의 왼쪽으로 옆돌리기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성공. 자 다음 배치도 지금 잘 서는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 선수는 네, 거의 엄마 미소처럼 네. 일적과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회전량의 조절과 두께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 배치도 뭐 옆돌리기를 짧게 시도하기 참 좋은 배치가 섰습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짧게 괜찮아요? 라인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2세트 때는 왜 그랬던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2세트에서 강진 선수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또 상반되는 모습을 이번 6세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자, 이것도 빗개치기 합니까? 빗개치기를 짧게 시도할 것 같습니다. 오, 이것도 진로 괜찮은데요? 아, 좋아요. 와. 지금 배치는 쉬웠나요?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실수할 여지는 또 분명히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조금 아쉬운 거는 속도감만 좀 느리게 치면 네. 다음 배치가 훨씬 쉬워질 수가 있는데 아, 이게 목적구를 또 흰볼 빗개치기인가요? 일목적구를 어느 쪽으로 선택? 일목적구는 일단 지금은 뭐 흰볼을 선택하게 된다면 네. 뭐 앞돌리기를 좀 짧게 치는 방식이나 아. 빗겨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네. 앞돌리기도 괜찮아요. 지금은 무언가 얘기가 나온 게 빨간 볼을 치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목적구를 빨간 볼로 선택을 해라. 차라리 끌어서 뒤돌리기를 치는 게 낫지 네. 않냐라는. 아, 이게 스트로크는 강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 상대방 공을 떼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그렇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득점 확률이 지금 만만치 않다면. 자, 이게. 인가요? 회전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득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해서 이제 배치를 열어줘 버리면 이거는 상황이 꼬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득점을 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에게 한 번의 수비를 하고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수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 그 판단을 두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차유람 선수 일단 이제 수비가 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두께에 대한 실수가 네. 나왔습니다. 사실 이 차유람 선수가 또 두께를 또 잘 맞춰내는 선수인데 아무리 두께를 잘 맞춘 선수여도 지금처럼 큐볼이 테이블에 붙어 있고 네. 가장 뭐 장거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죠. 네, 6세트가 마지막 세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당점의 위치가 횡단샷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가는 기울기인데요. 조금 덜 내려가게 만든 게 너무 안 내려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밀릴까봐 낮은 당점을 네.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내려가지 못하는 네. 결과로 이어졌고요. 지금은 뭐 내려가는 기울기였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는 강지은 앞돌리기 대회전입니까? 자, 이것도 아까 두께를 좀 약간 실수했었던 차유람 선수 조금 걱정되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네. 긴 쪽 방향으로도 득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진로가 괜찮습니까? 네, 네 성공. 계획했던 대로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강지현 선수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있었죠. 네, 앞돌리기 대회전. 생각보다 조금 더 얇게 맞았고 회전 전달이 좀 덜 되면서 이렇게 뒤쪽 공간으로 진행이 돼서 맞게 됐습니다. 네. 길게 형성되면서 득점이 됐고 자, 이번 뒤돌리기 앞에 있는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한 번 또 돌면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노란 한 볼 뒤돌리기. 아깝게 놓쳤네요.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어요. 두껍게 치면 안 됩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는 두께 설정해야 네, 되고요. 얇게 뒤돌리기. 먼저 잘 빠져나갔고 회전력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죠. 비껴치기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간 공을 되려 이건 얇게 치면 빨간 공이 단쿠션을 맞고 일자로 올라오면서 흰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얇게 뺄 거면은 생각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선택해야 됩니다. 빨간 볼 빅 오 아, 얇은 두께를 치려다가 더 얇게 맞는 경우 네. 그리고 조금 불안하게 공이 선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치. 아, 이게 확실히 일목적구를 조금만 더 두껍게 맞췄더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자, 뱅크샷이 이제 가능한 배치죠. 마지막 벤치 타임아웃을 썼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단 회전을 반대쪽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회전에서는 밖으로 나갈 위험 요소가 좀 있고요. 혹은 그런 게 자신 없다면 쓰리뱅크의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 지금 최우람 선수가 익스텐션까지 장착을 하고 근데 이거 너무 먼데요 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자세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도 이 스트로크가 미스가 나면 또 쉽지 않잖아요. 반대전이 좀 들어갔고요. 네, 왼쪽 당점이 들어갔죠. 네, 풀어냈어요. 아, 네, 차유람 8대 5. 아, 중요한 벤치 성공했습니다. 이제 넉 점 남았습니다. 역회전이 살짝 들어간 원뱅크 넣어치기. 아주 꿋꿋이 요동치죠.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좀 불안해 보였어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자, 요거까지 연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옆돌리기 성공. 네. 얇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빨간 볼은 화면 오른쪽 아래 코너 쪽으로 오고 있고 강진 선수도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살짝은 불안한 느낌의 속도로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얇게 맞으면서 다음 배치가 조금은 어려워졌습니다. 아, 빨간 볼을 일적으로 선택한다면 뒤돌리기를 선택한다는 의미인데 쿠션과 굉장히 가깝고 내공이 큐볼이 테이블에 가깝기 때문에 휨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네.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단축에서 단축 거의 끝인데요. 오,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데요. 좋아요. 됐어요. 어, 지금 정말 잘 쳤습니다. 휘 현상을 아주 제대로 네. 잡아내면서. 아, 김세현 선수는 초조하고 이신영 선수는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부드럽게 정말 잘 났군요. 아, 휜다라는 그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감당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이거 득점되면 자 8대 8 한 점 남게 되는데요. 아 이거 쫓아갑니다. 오 이거 오 하하하하. 아 근데 지금은 굉장히 두꺼워 보여서 네 이거 저렇게 치면 키스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샤람 선수가 이제 일목적구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좀 긴장을 했네. 못 본 건가요? 이런 두께 미스를 또 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 힘볼을 얇게만 치면 되는데. 네. 자, 이목적구 위치가 지금 나쁘지. 아, 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거 놓쳤어요. 강진우 선수가 한참 부동자세로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워낙에 거리가 있었고 기울기가 대략 한 3칸 정도였기 때문에 얇게 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이거 뒤돌리기 승부가 아주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그렇죠. 아, 빨간 공이 키스는 앞에서 자, 빠졌는데 요 진로가 오! 이것도 피했고 됐어요! 8대8 동점, 한 점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란 볼이 코너에 있는데 이게 득점이 지금 빨간 볼이 저는 불안해 보이는데 근데 동선상으로는 크게 틀림은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배치가 쉽진 않은 배치지만 빨간 공의 위치는 좋아요. 네, 앞돌리기로. 네, 빨간 공 위치는 굉장히 코너를 가는 듯한 느낌으로 좋은데. 자, 포쿠션으로. 키스가 있어요. 빨간 공의 위치는 좋았지만 일목적구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강진 선수. 자, 한 점 승부. 초조합니다. 자, 이것도 이 배치는 흰볼 보기는 좀 그렇습니까? 빨간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하나요? 흰볼은 치면 키스가 나는 배치고요. 빨간볼을 쳐서 비껴치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강재현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얇아요. 이게 득점이 안 됩니다. 얇게 맞으면서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강진우 선수가 득점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뭔가의 부담을 느낀 거죠. 네. 두껍게 치면 뭔가 밀릴 것 같은 느낌에 나도 모르게 얇은 두께가 맞게 됐고 그 얇은 두께가 결국엔 짧아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선 것 같은데요. 네, 비껴치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차유람 노란 볼 비껴치기 출발했고 됐습니다. 네, 마무리 차유람. 자, 승부는 이제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9대 8 한 점 차이의 짜릿한 승리. 네, 차유람 선수의 복귀 첫 승이네요. 네, 단식 첫 출전 했었고 굉장히 긴장이 됐을 건데 아주 침착하게 또 해결을 잘 해줬습니다. 복식에서 앞서서 이제 2세트 나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승이고 오늘 2승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단식 첫 출전에 단식 첫 승, 오늘 복식 첫 승 다 신고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승부가 이어지네요. 현 SK 레전드와 SK 렌트카 다이렉트 세트 스코어 3대 3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